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현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마음이 변하여도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깊이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서,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혼란해질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가득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근심도 걱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함께해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 주님의 호흡이 살아 숨쉬는 예배,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불안하고 답답한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얼라인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좀 옆에 있는 분들, 좀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눈길을 주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쉬기로 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성경 공부가 이제 휴강입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권고드렸던 것처럼 8월 첫째 주 다음 주에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 텍사스 주총회 제가 참석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고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아준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또 깨닫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퀴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인데 이제 오늘 하고 다음이면 요한복음도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일까요? What is Jesus' last commandment in the Gospel of John?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자, 1번, 나를 따르라. 2번, 나를 떠나라. 3번, 나를 때리라. 자,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나를 따르라. 굉장히 한국말로는 헷갈립니다. 혼동스럽죠? 나를 따르라. 1번, 2번, 나를 떠나라. 3번, 나를 때리라. 예, 뭐 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어떤 말씀이 어떤 명령이 가장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주신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은 가장 마지막 명령은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따라해보고 계십니다. Follow me.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남겨두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껴두셨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하나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곰곰이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형중아, 나를 따르고 있니?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따르고 있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따르고 있니? 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따르고 있니? Are you following me even in pain? Are you following me even in difficulties? Are you following me even in confusion? 그죠? 어려움과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따르고 있니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히 이건 저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지금 관계와 상관이 없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가정에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Are you following me? 나를 따르고 있냐라는 그 말씀이죠.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Are you following me? 이 질문에 우리가 서서 주님께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고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끝까지 따르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라. 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라. 시작. 끝까지 따르라. 그렇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반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요, 내가 진짜로 진짜로 강조한다는 표현을 너무나도 잘 알기시겠죠. 신약성경에는 진실로 truly truly 이 말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성경 말로 이걸 바꾸면 뭐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는 이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끝나도 됐을 그 상황에서 한 장 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를 싣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꼭 지켜줘야 돼.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나를 꼭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그걸 따라가지는 못했잖아요.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하면 안 돼. 두려움 있고 걱정 있고 근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인하면 안 돼. 이제는 부인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당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가혹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그 사명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안에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베드로의 감정과 베드로의 의지대로 살다가 실패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내 팔을 벌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팔을 벌리리라. 당시에 이 내 팔을 벌리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사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보면 이 말이 더 정확해집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끝까지 나를 따라야 된다. 네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야 된다. 예전에는 중간에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또 말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시 터툴리안이라든가 뭐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교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이것이 진짜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교회 사이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말만 하면서 주님을 따랐죠. 뭐 이렇게 주님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고백을 정말 멋있게 한 후에도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그러십니까? 라고 한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민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Go away Satan Petro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 순교합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에서 변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변하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누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엘 써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전에는 주님,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라고 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만방에서 모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위기가 있습니다. 현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미국 유학 와가지고 처음 간 교회가 굉장히 막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였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제가 75번째, 75번째 성도였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300명이 넘더라고요. 그 굉장히 큰 부흥이지 않습니까? 당시 달라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온라인이 그렇게 많이 그 활성화될 때도 아니었고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라인에 있는 예수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CD를 많이 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CD를 한 5개 정도 고릅니다. 그것도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한 5개 CD 골라가지고 집에서 들어봐서 아 이제 그 교회들 몇 군데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가가지고 교육 시스템은 잘 돼 있나 그리고 성도들의 분위기는 어떻나 그 목사님의 설교는 진짜 어떤가 하는 그런 분위기들 한번 쭉 보면서 교회를 결정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신학생들만 15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큰 교회 우리가 말하는 사역을 정말 잘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들이 거기에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 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목사님이 뭐 얘기만 하면 알아서 척척척척 잘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대단히 좋았어요. 한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있지만 프리셉트라고 있죠. 굉장히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에서 17년 동안 프리셉트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설교학 전공 아닌데도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성 문제였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힘든 어려운 일.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떠납니다. 제가 성도들이 떠나고 아픔 때문에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떠난 것도 힘들었지만 저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유스 아이들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유스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맞냐고. 나는 그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동안 내 삶이 모두 사라진 것 같다. 내 신앙생활이 모두 사라진 것 같다는 얘기를 어른이 한 게 아니라 유스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제가 강단에 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너무너무 이 강단에 선다라는 자체가 저에게 힘들고 설 자신도 없고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고 우리 모두가 존경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달라스에서 최고 큰 교회를 꿈꾸며 함께 사역했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교회였어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편하게 다녔어요. 굉장히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형중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내 양을 먹여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면서 사역자로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Are you following me? Follow me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그 말만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오늘 들려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 끄고 따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경 끄고 따르라. 시작.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신경 끄고 따르라는 메시지가 안 나올 법한데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 이 말씀이죠. 그죠? What is that to you? 신경 쓰지 마. 상관하지 마. 베드로가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옆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있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별명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별명이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저도 그 별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김영중 목사를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목사야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런 별명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예수님 따라가고요, 저기 있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는 어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서 머물게 해도 뭐 무슨 상관할 거 없잖니,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23절을 읽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죽지 않는데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 소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또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번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두 번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신경 꺼.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거죠? 야,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경 너무 많이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경 끄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신경 끄기 기술. 제목이 좀 멋있지 않나요? 이 책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나온 신학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뭐 서너 시간, 뭐 두세 시간, 때로는 굉장히 뭐 서너 시간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거기서 평상시 목사들이니까 읽었던 좋은 책들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말씀 좋은 이렇게 인사이트 있으면 서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신경 끄기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지워라.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자꾸 하려고 하는데 뭘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경주마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예, 경주마를 보게 되면 이게 눈 가리개가 있잖아요. 예, 눈 가리개가 있나? 왜 그 눈 가리개를 하나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요. 우리는 눈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앞을 봅니다. 그죠? 근데 말은 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옆에 있잖아요. 눈이. 옆에. 그래서 말의 시야각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요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요주건 지휘자님이 보시고 또 여기서 또 저 잘 보이면 저쪽에 우리 니키 자매님이 보이는 그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됩니다. 말은 350도래요. 시야각이 350도. 그러니까 말을 막 경주하는데 앞에 있는 말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말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말도 보일까요? 뒤에 있는 말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가리개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말을 막 뛰다가 옆에 다가오거나 뭐 이상한 약간 평상시와 다른 그런 낌새가 느껴지면은 돌발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한다고 합니다.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고 달릴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신경 쓸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신경 끌 건 꺼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신경 꺼야 할 거를 끊느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도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요 뒤에 있는 거 아팠던 거 슬펐던 거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신경을 써야 할 것과 신경 써지 않을 것이 있는데 신경을 꺼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아픈 상처 속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 헛소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채울 수 없는 재물에 대한 환상,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인정받지 못해서 오는 실패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좀 꺼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우리 막 축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막 국가대표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에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국민이 보니까 자살골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면 성도들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댓글 악성 댓글도 달아놓고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운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신경 꺼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꺼야 될 것을 신경 끄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물이 있다면 영적인 눈가리개를 하십시오. 말처럼 영적인 눈가리개를 하셔서 앞을 향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그리고 신경 끄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계속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 아픔과 슬픔,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신경 끄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